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생화 체어 장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컬러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황 색감이 메인 컬러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어두운 톤의 레드가 들어가서 가을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연출해봤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작품은 저희 토선생의 플로리스트 고급반 수강생분들의 작품이고요. 같은 꽃을 같은 양으로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작품과 오른쪽 작품이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시죠? 꽃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꽃을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도 플로리스트의 역량과 플로리스트의 성향에 따라서 작품이 미세하게 달라진다라는 점. 두 분이 작업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봤으니 여러분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어떤 점이 달라서 작품이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에 유의해서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미니 폼을요. 의자에 고정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수국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꽃이 꽃필 모양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국으로 바닥을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핀 쿠션이라고 하는 주황 색깔 좀 독특하게 생긴 꽃이죠. 이 꽃을 메인으로 중심 부분에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예쁘게 생긴 장미를 가지고 중심 부분과 내가 꽂고자 하는 라인을 따라서 길게도 꽂아주시면서 전반적인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후 튤립을 꽂아주시는데요. 튤립은 긴 줄기의 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꽃들보다 조금 길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튤립을 직선 느낌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약간 튤립의 선을 휘어서 곡선 느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장미와 튤립을 꽂고 난 이후에는 중심 부분에 버질리아라고 하는 동글동글 예쁘게 생긴 소재를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꽂고 있는 꽃은 불로초입니다. 불로초로 사이사이 꽂아주시고 등골도 불로초랑 비슷한 느낌으로 빈 부분에 꽂아주시고 난 다음에 스노우베리라고 하는 흰 색깔 열매가 예쁜 소재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컬러만 있다가 흰색에 베리가 들어가니 작품이 조금 더 멋스럽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시드 유칼립투스로 사이사이에 풀을, 그린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이 작업하고 계시는 체어 장식을 보고 계신데요. 나무 색깔 의자에 작업하고 계신 분은 약간 대각선, 니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셨고, 이 검정 의자로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은 기역자로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체어 장식이라고 해서 뚜렷하게 무조건 L자로 해야 된다, 무조건 기역자로 해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꽃과 그 다음에 장식할 의자에 따라서 기역자, 니은자, 대각선, 그 어떤 걸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우리 체어 장식의 마지막 소재인 그로티스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그로티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얼굴을 갖고 있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 대신 자잘하고 잔잔한 느낌이 마치 안개와 같기도 하고 뭔가 구름 낀 느낌 같기도 하고 이런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아주 멋진 소재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했었을 때 내가 약간 좀 은은하게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소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핑크 뮬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핑크뮬리 사진 찍으러 많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체어 장식이 끝이 났습니다. 이 나무 색깔 의자의 윗부분에는 제가 제작을 했고요. 아랫부분은 수강생 A양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의자는 수강생 J양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같은 양, 같은 꽃으로 같은 작품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왔죠. 저는 참 흥미로운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플로리스트로서의 직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이 토선생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댓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꽃티처 토선생이었습니다.